LG 트윈스와 KT 위즈 두 팀 간의 4차전 경기가 이곳 잠실 야구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KT 위즈의 타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LG의 선발 투수는 김윤식 선수입니다. 1회 초 KT 위즈의 공격입니다. KT의 공격은 선두 타자 김민혁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푼 2개의 홈런 1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어쳐서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참기 매우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바깥쪽 낮은 코스 트라이 투 함구 기다립니다. 바깥쪽 들어옵니다. 3진 아웃. 첫 탈삼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 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2번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5개의 홈런 2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정확하게 찔러넣습니다. 3구 맞겠습니다. 스윙 3진 두 타자 연속 3진입니다. 우리 초반부터 패스트볼 비율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3번 타자 알포드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2리 3개의 홈런 2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주자 없는 상황. 1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1루수가 잡았습니다. 아웃! 3아웃 됐습니다. 지금은 두 타자 모두 3구 승리입니다. LG 트윈스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KT의 선발 투수는 배재성 선수입니다. 1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8리 3개의 홈런 2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에서 아웃됩니다. 다석의 2번 타자 박태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푼 4리 13개의 홈런 4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헛스윙입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스윙 삼진! 장타를 뽑아낼 수 있는 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배터리가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통했습니다. 타석에는 김현수 선수입니다. 시즌 4할 7푼 8리 7개의 홈런 3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구 맞겠습니다. 1&1에서 3구를 때립니다. 빠르게 1루로 3아웃 됐습니다. 지금 같은 체인지업은 정말 예술입니다. 체인지업의 정석이죠. 2회 초 KT 위즈의 공격입니다. KT의 공격은 선두 타자 박병호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3리 배 돌지 않았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들어옵니다. 3진 다석의 5번 타자 강성호 선수입니다. 시즌 2할 6푼 4리 8개의 홈런 투구 보겠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높았습니다. 1&1. 지금 공은 포심이었는데 전혀 제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3구 파울입니다.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1&2에서 스윙 3진아웃. 탈삼진 오늘 4개째입니다. 타석의 6번 타자 황재균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푼 9리 8개의 홈런 3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멈춰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일단은 빠른 공 두 개로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몸쪽에 들어옵니다. 삼진 세 타자 연속 삼진이라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양팀 접수 없습니다. 2회 말로 갑니다. 2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오스틴 선수입니다. 시즌 4할 6리 11개의 홈런 7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입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푼 8리 6개의 홈런 13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안타가 되면서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다음 타자는 문보경 선수입니다. 시즌 4할 7리 7개의 홈런 10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원아웃. 코스가 높았지만 약간 몸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타자가 대처하기가 조금 늦었어요. 뜬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2루수 잡아서 2루 1루까지 더블 플레이 이끌어내면서 득점하지 않았습니다. LG의 공격은 오늘 내게 끊기는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3회 초로 가겠습니다. 3회 초 KTBG의 공격입니다. KT의 공격은 선두 타자 윤상철 선수입니다. 4개의 홈런 2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노볼 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지금 초구 2구 모두 빠른 공을 던져주고 있는데 2루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입니다. 선두 타자가 안타 치고 나가는 KTBG입니다. 8번 타자 박경수 선수입니다. 1개의 홈런 초구입니다. 2루 땅볼 2루수 잡아서 2루 그리고 1루 더블 플레이 2루 잡았어요. 타석의 9번 타자 배정대 선수입니다. 시즌 2할 오픈 1위 1개의 홈런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는 헛스윙. 지금 굉장히 좋은 포심 패스트볼이 들어왔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마운드에는 김윤식 선수입니다. 탐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유격 잡았고요. 3아웃. 지금은 볼의 배트가 나갔어요. 양팀 점수 없습니다. 3회 말로 갑니다. 3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시즌 3할 플리 3개의 홈런 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9번 타자 허동환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1리 6개의 홈런 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타수 3바퀴 돌았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때려냅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LG 트윈스. 원아웃의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왼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안타가 됩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타구가 멈추면서 행운의 안타가 됐어요. LG 트윈스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초구 갑니다. 초구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지금 패스트볼이 굉장히 좋죠. 2구는 변화구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삼진. 두 번째 타석은 삼진입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LG 트윈스 주자는 1루와 2루 초구입니다. 센터 쪽!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2루 주자 홈까지 뜁니다. 2루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1타점 적시 2루타. 점수는 2대0.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왼쪽 밀었습니다. 유격수 1루 송구 아웃! 3아웃. 스코어는 2대0. 두 점차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초로 가겠습니다. 4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좌익수 1루였습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좋은 컨택을 보여줬습니다. 타자 주자 1루까지.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지금은 빠른 공을 잘 공략해서 장타를 뽑아냈습니다.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병살타를 기록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2구 때립니다. 유격수 아웃. 1루에서 아웃. 원아웃. 타석에 김민성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1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1루수 땅볼 1루수 아웃.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아웃 됐습니다. 타석의 9번 타자 허동환 선수입니다. 초구 왼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홈으로 옵니다. LG 트윈스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3대0.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좌측으로 쏘아올린 타구 좌익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입니다. 이제 투아웃의 주자는 2루와 1루입니다. 추가 득점 찬스의 LG 트윈스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격수 쪽으로 가는데요. 유격수!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3대0.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초로 가겠습니다. 5회 초 KTBG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KTBG입니다. KT의 공격은 선두 타자 양성호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몰아갔습니다. 1루 쪽 파울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몸축에 들어옵니다. 삼진. 타자들이 투수를 조금 더 괴롭혀줘야 하는데 오히려 투구수를 지금 줄여주고 있어요. 타석의 6번 타자 황재균 선수입니다. 초근은 스트라이크. 아, 지금도 패스트볼에 힘이 느껴집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3구를 잡아당겼습니다. 1루로 송구. 투아웃. 칭찬을 안 할 수가 없겠네. 타석의 7번 타자 문상철 선수입니다. 50구째 던집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2루 쪽 1루수 잡았습니다. 1루로 2아웃. 이번은 승대요.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말로 갑니다. 5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3구수를 불러왔었습니다. 자익수가 잡아냈습니다. 타석의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오늘 2루타가 바로 앞타석에 있었습니다. 툭 갖다 맞춥니다. 2루수 잡았고요. 아웃, 구아웃.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센터 쪽 타구입니다. 센터 쪽에 안타. 이렇게 잘 맞는 선수 앞에 주자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구아웃 이후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오늘 2루타가 바로 앞타석에 있었습니다. 약간 밀렸습니다. 파울. 2구를 잡아당겼습니다. 2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2루 주자 홈으로 들어오진 못하고 3루에 멈춥니다. 주자는 3루 1루가 됐습니다.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왼쪽 큰 타구! 자익수 쫓아갑니다만 공이 넘어! 3런 홈런! 시즌 11호 홈런! 아, 지금 맞는 순간 홈런임을 직감할 정도로 정말 잘 맞은 타구였는데요. LG 트윈스가 석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6대0. LG 트윈스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8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1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지금 4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지금은 타구 자체가 워낙 힘이 있어서 몸을 날려봤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9번 타자 허동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유격수 쪽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3아웃. 스코어는 6대0.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초로 가겠습니다. 6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중간 쪽으로 갑니다. 어디까지? 당장 넘어 갑니다. 솔로포 시즌 4호 홈런. 맞는 순간 그것도 넘어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말 힘쩍 넘어간 타구예요. LG 트윈스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7대0. 다음 타자는 박혜민 선수입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3루죠. 3루수 잡았고요. 아웃, 원아웃 됐습니다. 타석의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투구입니다.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유격수 1루 송구. 투아웃 됐습니다.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밀어냈습니다. 2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지금은 볼배합의 변화가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타석에는 오지환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오른쪽 갑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1루 주자 3루까지.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문보경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잡아당겼습니다.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7대0.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 초로 가겠습니다.
20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석점짜리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3루 쪽 파울. 2구는 변화구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구 삼진. 첫 탈삼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타석의 8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받아쳤습니다. 2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9번 타자 허동환 선수입니다. 2개의 안타 타점도 하나 있습니다.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대타 신민재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푼 5리 1개의 홈런 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루수가 잡아서 6위업수 거쳐서 그리고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더블플레이를 끌어내면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스코어는 7-1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출동하겠습니다. 8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3안타. 맞았네요. 뒤쪽에 맞았습니다. 대단하고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입니다. 왼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좌익수. 좌익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원아웃. 교체하네요.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무안타. 좌중간 약간 침침하는데요. 좌익수 갑니다.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투아웃 됐습니다.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3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밀었습니다. 2루수가 잡았습니다. 1루 3아웃 됐습니다. 또다시 먹힌 상과 나왔어요. 지금 타자들이 전체적으로 점타를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7-1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초로 가겠습니다. 9회 초 KTBG의 공격입니다. KT의 공격은 선두 타자 알포드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헛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2구 맞겠습니다. 낮은 공에 빼돌아갔습니다. 트라이 투. 지금 저 낮은 코스로 들어오는 공에 계속 배트가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타석의 4번 타자 박병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속을 보겠습니다. 들어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볼. 볼 카운트 1&1. 지금 공은 포심 페스티벌이었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1&2. 1킹 스트라이크 아웃! 탈삼진 오늘 10개째입니다. 오늘 투수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오늘은 하나 그냥 던지는 몸이 없어요. 타석의 5번 타자 강성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2구 맞겠습니다. 2구 타격. 아웃. 마운드에는 김윤식 선수입니다. 스윙! 삼진! 탈삼진 오늘 11개째입니다. 오늘 경기 LG 트윈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